대통령실의 해명과는 달리 이미 강의원과 대통령이 악수하는 상황이 끝난 상태에서 제압이 시작됐습니다. 영상으로도 확인이 되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에 있었던 우리 당두분 의원을 통해서도 동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국민들의 청각을 시험하더니 이제는 시각까지 시험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거짓된 해명보다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소상하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는 것이. 진준호 교수님, 강성희 사건을 만들려는 운동권의 버릇이다 이렇게 좀 지적을 좀 해주세요. 국회의원이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바꾸십시오. 욕설도 아니고 반말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까? 행사 중에 대통령이 뭔가 스피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까? 미디어 오늘. 제가 뭐또 특별히 말씀드릴 게 많지는 않은데요. 어제 있었던 일의 경우에 많은 국민들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. 대통령실의 해명과는 달리 이미 강의원과 대통령이 악수하는 상황이 끝난 상태에서 제압이 시작됐습니다. 영상으로도 확인이 되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에 있었던 우리 당두분 의원을 통해서도 동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국민들의 청각을 시험하더니 이제는 시각까지 시험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거짓된 해명보다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소상하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는 것이 국민과 국회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. 이번에도 아마 국민의힘은 운영위 소집을 거부할 것 같은데요. 그렇게 된다면 진짜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뭐 추가로 질문하시거나 이럴 게 있으십니까? 없으시죠? 예.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면 지금 언론에서는 이용호 의원의 발언만 주로 보도가 됩니다. 근데 그 옆에 저희 당 김수웅 의원도 계셨어요. 그러니까 강의원이 여기 있으면 오른쪽에 이용호 의원이 있었고 왼쪽에 김수웅 의원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용호 의원의 말만 듣지 마시고 김수웅 의원의 이야기도 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영상도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강의원과 대통령이 악수하는 상황 이미 다 끝난 뒤에 제압이 시작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예. 진중권 교수가 진중권 교수가 강성희 사건을 만들려는 운동권의 버릇이다 이렇게 좀 지적을 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회의원이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바꾸십시오. 욕설도 아니고 반말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까? 행사에 방해가 될 여지가 있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행사 시작 전이었잖아요. 행사 중이었습니까? 행사 중에 대통령이 뭔가 스피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까? 아니었잖아요. 진중권 교수님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. 그럼 앞으로는 국회의원들이 법안도 발의하지 말고 어차피 뭐다 거부하시니까 발언도 하지 말고 왜다 끌려나가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좀 명백한 사과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. 또 있으십니까? 없으시죠? 네. 사안이긴 한데 이태원 특별법 오늘 이제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뭔가 대응책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. 현재 저희들이 집중하는 거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수용하라고 촉구하는 겁니다. 오늘 오전 11시 반에 그래서 대통령실 앞에 좀 급하게 국회의원들 10분 넘게 좀 가셔서 원내대표님 포함해서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것이고요. 수용 촉구를 위해서
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계속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릴레이 1인 시위도 했습니다. 저희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용하라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. 그 이후에 정말 만약에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이후에 대책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검토하겠지만 저는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워낙 강하고 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수용하라라고 주장하고 요구하는 데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또 있으십니까? 없으시죠? 그러면 물러가겠습니다.